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김여사 이슈 엄중 당정이 사는 길 테케아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더 큰 의문과 반발만 키운 대통령실 명태균 해명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간 만남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통해 명 씨를 처음 만나는 등 정치인 소개로 두 차례 자택에서 만났다고 공식 해명했다. 또 대선 경선 막바지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뒤늦은 이 해명마저 각종 반박에 부닥치면서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이 명 씨와의 첫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로 지목한 이준석 의원은 9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당시 명 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간 세 번째 만남을 주선했다며 자신보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 씨와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직접 밥 먹자고 해서 식당에 갔더니 거기에 명 씨가 있더라라고 했다. 김 여사도 동석했다고 한다. 이 말대로라면 두 차례 소개로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났다는 해명은 어느 하나 맞는 게 없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토록 금방 들통날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것인가.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명 씨 관계에 대해선 이런 방구 없이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명 씨는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조언을 했다며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 만났다는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렇다면 두 번 이외 다른 자택 방문 때는 김 여사를 만나 조언한 게 아니냐는 더 큰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취임 뒤에도 김 여사가 명 씨와 문자 통화를 이어간 사실에 비춰보면 사인에 불과한 명 씨가 역시 공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를 통해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비선의 비선 농단이 벌어진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와중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용산의 박근혜 청와대 시절에 식상시 같은 사인방에 있다. 여사가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8일 공개됐다. 김 여사 의혹은 용산의 얕은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대통령실이 더 늦기 전에 진상을 낱낱이 소명하는 것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와 수사를 통해 의혹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